자, 대박 주식 시리즈 99탄입니다. 99탄. 자, 99탄을 소개하기 이전에요. 여러분들한테 붉은 태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카페에 찾아와서 그동안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붉은 태양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99탄처럼요.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추천을 했는데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먼저 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먼저 문자로 의뢰를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자, 대박 주식,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수익이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전업 투자는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거. 자, 똑같이 731, 2년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가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99탄인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최하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요, 지금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1000만 원이 없어서 무료 추천을 못 받는 분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무료 추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관성의 주주로 가입을 하면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다 싫다. 그냥 대박 주식만 추천받겠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99탄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15,000원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바닥이 4,000원이거든요. 자, 바닥이 4,000원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자, 잠재자산의 15,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4,46 거의 네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네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네토막이 넘게 나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매수하시면 벌써 5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급락장에 대박 주식 시리즈는 지금 99탄째 추천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 방송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러 누차만이 들으면서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귀가 멀어가지고 눈과 귀가 멀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 주식에 들어가봐야 지금 5% 6%밖에 수익 안 납니다. 완전 바닥을 잡은 사람이 지금 12%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완전 바닥을 잡겠습니까? 자, 미친 짓거리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대급락장에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다. 낙폭과대주를 사는 거다. 그럼 낙폭과대주 중에 돈이 되는 종목은 무엇인가?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나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미리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재산이 지금 이 종목은 벌써 50%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치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이 올때 모든 주식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동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 원인데요. 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추천받겠다. 자, 그러신 분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요. 자, 나는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다 잃어가지고 깡통을 찼다. 그러신 분, 무료 추천받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맨 마지막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을 하시면서 무료 추천주도 받고, 그 다음에 추천 비용을 전액 보전하면서 매달 국민기업 관성이 지불하는 배당금 6%까지 받으면서 무료 종목을 추천받겠다. 그런 방법도 자세히 동영상에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제2IMF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이제 금융위기가 2016년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무한도전, 자그마치 2년,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수익률 2년, 해가지고 합 4년 동안에 이 근거자료를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공황이 올 거를 2016년도에 제가 예상을 하고, 앞으로 4, 5년 후에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처럼, 이때처럼 2016년도에 추천을 240개를 하듯이, 자,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7토막 이상 난다. 그리고 신용 매수,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은 전 재산이 다 깡통을 차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대혼란의 시대가 올걸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났는가, 그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은 얼마나 났는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로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재산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가 터지게 될 것이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엄청난 수익이 나듯이 이제 엄청난 기회가 왔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의 종목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 수익률도 똑같이 730일 동안의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 주식 잠재자산이라는 거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1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그 사이에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중간에서 잡아서 14,000원, 1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이 잠재자산은요, 이 잠재자산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금융이론입니다. 새로운 금융이론인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2012년도에 새로운 경제금융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 8월달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를 알면요, 여러분들 바닥을 할수 있고 꼭지를 할수 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번 대급락장에 어제 이제 드디어 매일 증권방송 TV나 뉴스에서, 자,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 이런 뉴스만 보다가 여러분들 이번에 철저히 언론에 속아가지고 배신당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가 삼성전자 8조 매수, 삼성전자의 배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99탄을 연재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번에 급락장에 매수하는 그런 개미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고, 뉴스에 속고, 그 다음에 기관들한테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그쪽에다가 다 홀리게 만들어 놓고 기관들하고 창업투자사, 금융투자사, 자산운용사들은 전부 다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개미들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99편째 하고 있는 게 지금 입증이 된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예측 정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카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대공황이 온다라는 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글을 보시면 위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자, 종합주가 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를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 배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낸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에 월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아, 대공황이 오고 있구나. 이제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러면 2016년도 제가 240탄을 공개를 했으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너는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너를 따랐던 자 회원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3년의 기적을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포스트가 이한 페이지에 50개씩 나옵니다. 자, 50개씩 나와요. 자,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 1000개의 포스트가 지금 수익률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해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맛보기로 몇 개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세요. 저희 카페의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99탄째 추천하고 있거든요. 99탄,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이 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몽땅 다 싹쓸이를 하세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한 페이지에 약 10개 정도 될 겁니다. 10개, 20개, 30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입니다. 자, 돈 많은 사람들은 평생 회원 회비 내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을 그냥 무조건, 자, 주식시장에 이번에 대폭락을 하면서 이런 대박이 터지는 노다지가 쏟아지고 있는 종목이 제가 99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어느 종목이 먼저 튈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건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100% 장담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 이너서클 회원 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주워 담는 겁니다. 자, 주워 담으시면 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걸 보기죠. 그냥 자, 싹쓸이를, 노다지 종목을 싹쓸이 하면 어느 종목은 1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4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 오르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막 주워 담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 전업투자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전업투자예요. 자,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이렇게 매일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주식 바람님 주식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싹쓸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너서클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요, 마지막으로 동종목에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금을 받는 그런 꿈의 세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채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나는 무료 추천, 나는 이제 홍보를 위해 가지고 포스트를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추천을 받으시고요. 자,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출자금으로 전액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이제 무료 추천을 1,000만 원을 아니까 무료 추천이 아니다. 한 종목을 추천을 받는데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추천받겠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없어지는 돈인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참석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주주 출자금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료 추천 받는 거죠. 그러면서 1000%의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저기 막 출자도 하시고 무료 추천도 받고 매달 18일날 6%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듯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 자,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재산이 8토막씩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으로 이제 1000%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일체 전화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혼자서 그냥 매일 전업 투자하면서 떼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 아니면 종목 추천을 받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만 일단 의뢰를 하시고요.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이면 또 배당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배당 공시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대박 구식 시리즈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더 이상 추가 반등이 쉽게 나오지는 못한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 추천을 받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는 종합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또한번 매물 압력을 받으면서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이번 바닥이 4,000원이거든요. 잠재자산이 14,000원에서 15,000원 그 중간 금액인데, 자, 네트워크가 났으니까 이번에 4,000원에서 지금 급등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보고 있냐? 2,000원 미만, 2,000원이면은요, 16,000원 대비 2,000원이면 2,826. 자, 7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2,000원 미만까지만 떨어지면, 주당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서부터 여러분들은 손실이 오더라도 무조건 이 종목은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끝나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자, 2,000원에서 1,500원이 떨어질 텐데, 그 금액이 오면 여러분들은 15,0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15,000원. 그러면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홀딩을 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1000%가 터집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그렇게 대공황이 오면 안 떨어지는지 지켜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인데요. 자, 이번에 4,000원 미만으로 빠졌다가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지금 장이 끝났는데. 이 종목이 다시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1,500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때서부터 매수 신호 보냅니다. 그러면 15,000원, 16,000원까지 홀딩해라. 자, 그러면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대박 주식 시리즈로 1억을 베팅한 사람은 최소 10억이 될 것이고, 10억을 베팅한 사람은 100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